저희 쪽에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하나부터 몇까지 다 해드려요. 보험도 다 저희가 다 연계가 돼 있고요. 국가보조 카드도 다 연계가 돼 있고요. 이전 등록까지 저희가 다 지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차량을 받으실 때는 노란 넘버까지 장착이 된 상태로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다 지켜 할 거니까 협회도 저희가 다 같이 움직일 거고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사실 막상 선생님이 실제로 하실 건 없어요. 1톤 냉동에다가 영업료 넘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차는 또 현대 포터로요. 현대로요? 네. 근데 냉동하시는데 왜 현대 걸로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현대 걸 좀. 근데 냉동은요, 기아차로 하셔야 돼요. 기아요? 그럼요. 현대는 카고나 이런 차들 카고 윙바디 쓰는 거고 현대랑 기아 차이점이 뭐냐면 엔진 미션은 다 똑같아요. 세팅 방법이 다릅니다. 현대랑 기아랑은. 그래서 기아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거 싣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아차를 타시는 거고요. 일반 표준적인 거는 현대차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냉동차는 차 자체만으로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기아 거를 많이 뽑습니다. 발품 팔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냉동이나 특정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것보다 기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넘버는 이런 겁니다. 이게 내가 사실은 여유가 안 되더라도 빚을 낼 수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임대 넘버를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넘버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네. 돈을 좀 빌려서라도 네. 그럼요. 넘버를 네. 살려고 지금. 일단 차를 먼저 보고 한번 오시죠. 예, 예. 예. 지금 볼 수 있어요? 예. 아, 이제 가봅시다. 차 어때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지금 현대 거랑 기아 거 두 개 다 보셨죠? 예. 예. 현대 거 더 마음에 드세요? 네, 현대가 더 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가 냉동차도 많이 해봤지만은 또 냉동하시는 분들은요 칸막이랑 타코마터 다 뗍니다. 차 판매를 할 때. 왜냐면 중고거래가 활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리고 사실은 뭐 1톤차가 또 저희가 또 마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칸막이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봐가지고 금액으로 좀 뭐 빼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빼드리면은 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일단은 그 지입회사하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그거하고 무관하게 진행을 가능하세요. 바로라도. 예. 그리고 그거는 지입해서 얘기해서 기존 거는 반납하시면 돼요. 반납 처리하시면 되고. 예. 대신에 지금 유가보조 카드 있잖아요. 예. 예. 유가보조 카드는 반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가보조 카드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용달 넘버 다시 해서 나오잖아요, 차가. 예. 그때 이 용달 넘버 갖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변경하시는 거 변경. 이 차가 개인 이전이 끝날 때까지는요. 예. 그 차 운영을 하고 계셨다가 예. 이 차가 나온 다음에 그때 지입해서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전체 비용은 10만 원 나오네요. 모든 비용 다 합쳐가지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네요. 예. 저희 쪽에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하나부터 몇 가지 다 해드려요. 보험도 다 저희가 다 연계가 돼 있고요. 예. 유가보조 카드도 다 연계가 돼 있고요. 예. 이전 등록까지 저희가 다 지켜 다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차량을 받으실 때는 노란 넘버까지 장착이 된 상태로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다 지켜서 할 거니까 협회도 저희가 다 같이 움직일 거고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사실 막상 선생님이 실제로 하실 건 없어요. 맨 마지막에 내가 차량을 받고 현재는 운수회사 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뭐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려고 하면은 사업자 수정을 하시든지 그리고 유가보조 카드도 저희 담당자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 이 견적 내드린 거는 뭐 할인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이런 거 포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낸 거고요. 실제로 계약 진행할 때는 저랑 사장님이 얘기를 해서 뭐 조정을 좀 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내리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전화를 좀 미리 좀 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등고리랑 어차피 오신 김에 할 수 있으면 지금 다 하면은 좋은데요. 예. 네, 옮기는 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분이 넘버 사서 진행을 하시다가 국적으로 바꿨던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때 가서 그쪽 취소를 한 다음에 수원시청에다가 여기 영업료 넘버 허가 내준 데다가 그리고 임대 남발 회사에다가 오늘부로 이제 그게 취소하겠다고 네. 반납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아니 아직 안 돼요. 이게 차 팔렸다면서요? 저는 네. 그 사람이 이제 이 차가 나오게 되면은 네. 가져가기로 했다. 한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아 계약은 받으셨어요? 아는 먼저 돈을 입금해 주더라고. 아 입금하셨어요? 네. 자 일단은 어제 다 설명 들었던 거 차량을 10만 원까지 맞춰 드리고요. 차 검사 받은 거예요. 자, 실주행 거리, 그 다음에 뭐 침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사고 유무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은 거예요. 이 허가는 이제 시청에서 줄 테지만 그 외 모든 과정, 뭐
이제 영업용 넘버를 이전을 하던 아니면은 뭐 주소지 변경을 하던 간에 모든 서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서류는 다 협회에서 줍니다. 협회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다 협회를 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회 가입을 안 하면 조금 귀찮게 합니다. 저 육아 보조금 카드하고 사업자 등록증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차를 받고, 예, 네. 예, 네, 지금 노란 넘버 달려서 내가 차를 받은 다음 이후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육아 보조 카드는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신용카드로만 돼 있어요. 예. 네. 그거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변경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예. 차가 바뀐 거에 대해서 차량 번호도 바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차 뭐 연식도 바뀔 거고 다 바뀌 정보가 바뀌잖아요. 그거 바뀌었다는 것만 알려 주면 돼요. 예. 네. 그것만 알려 주면 되니까. 그리고 자, 순서는 자, 저희가 이제 아마 수원 내일 갈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 늦으면 모레 갈 수도 있는데 아마 내일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수가 다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증이라고 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그때 잔금 입금해 주시면 돼요. 지금 봤을 때는 정확한 건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8월 4일이면 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띄워서 여기 가셔도 돼요? 예, 바로 와주세요. 네. 네.